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경유착과 재벌체제에 의해서 지금 우리 경제 생태계가 붕괴 지경에 이르렀고 또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유기라기보단 너무나 무기력했고, 공정하지 않았고, 또 재벌과 대기업의 공손한 거래위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책임자 한 사람이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정위의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구성 방식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공정위의 심의 의결 자체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미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안으로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서 평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지금 심의위원회 저 위원회 네.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전원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예. 또 심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구체적인 뭐 평소 말씀하신 지론대로 실행하실 겁니까? 뭐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 그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 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그 예.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이제 삼성 같은 데는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는 곳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그 로비의 특별한 재주를 가진 그런 그룹 아닙니까? 예, 그런 로비로부터 또는 권력의 어떤 지시로부터 부당한 지시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개혁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독립성 자체도 중요하고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성, 능력을 네, 제가 가져야 되기 그걸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보면서 금융 분야는 아예 그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재벌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각종 첨단 회계기법, 금융기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또 금융위원회와 어떻게 똑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조하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금융 관련 일은 물론 금융이 소관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항이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공정위의 업무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도 금융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겠고요. 더 나아가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의 종합성을 갖출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와 금융위를 비롯한 여타 정부 부처의 협업 체계를 그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뭐 과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조직 법안을 새 정부가 내놓지는 않았는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 잘 모르고 또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서 뭐 어렵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예정자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 개혁 의지나 구상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투명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제 특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특히 재벌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 또 금융위와의 공조 이것이 저는 거의 매우 중요하다. 아, 그 점에 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100% 근데 동의합니다. 보시기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사실 그 공정위 자체의 어떤 좁은 의미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세 번째, 이 독립성,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들여다보니까
공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도 좀 더 강화되고 네. 구체화돼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또 한 축인 시장 지배자의 어떤 남용 문제, 네. 독점 가격에 대한 규제 문제 이 부분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국정감사 때 특히 그 생리대 독점 가격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공정거래법 3조 2항에 네.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예. 그것이 독점 독과점 가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비용 변동이 생겼을 때 예. 제대로 반영됐느냐 이런 수준의 네. 해석으로 예. 그치더라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독과점 가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예. 어떤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후보자의 입장에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쟁정책의 핵심이 담합과 기업결합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시지 남용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행 공정거래법 3조 2의 가격 남용에 법령에서는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을 다 열거를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변경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도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시도했다가 사실 좌절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의 어떤 변경 필요성과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비록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네. 의원님들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이 지적을 여러 차례 해보니까 그 뭐 선진국에 독점 가격 규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제 기업 그런 얘기도 부정부나 공정거래에서 일체 감축주의 이야기를 안 하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중요한 구조적인 시정 수단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 예, 기업 분할 명령제나 계열 분리 명령제와 같은 어떤 구조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사실은 모든 수단들을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 수단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발동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또는 그것이 가져오는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 주셔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삼정 의원님.